동진 씨를 은인이라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포토존을 하나 이제 추가로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런데 포토존이라고 부르기엔 그냥 거울 같은데요? 짠! 완성!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네. 여기서 본인을 찍어요. 아, 자기 비친 모습을. 여기가 가장 아름다울 줄 아닐까요? 일반적인 간판을 넘어 포토존과 조형물 등 외부를 장식하는 익스테리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갑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어 가능했는데요. 그가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발레파킹 대신 독파킹. 참신함을 넘어 기발하기까지 하네요. 진심에서 출발한 작은 제안으로 가게 주인들이 앞다퉈 찾는 간판장이가 된 동진 씨.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조형물들 이제 한번 이제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뭐 하나 뭐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계속 이제 만들. 그럴 때 이제 뿌듯하죠. 저희도 뭐 돈 받기도 뿌듯하고 그럴 때는 원래 주력이 간판이 100%였다면 지금은 뭐 조형물이나 포토존들 만드는 거랑 간판이랑 거의 반반 정도까지 왔죠. 포토존을 통해 망해가는 카페를 살린 후 매출은 수직 상승. 월 매출 8억 원이라는 신화를 쓰게 됩니다.